안녕하세요, 빅토리 회원 여러분. 오늘 할 내용은 기타 바디 폴리시, 즉 바디를 닦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테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 바디를 닦기 위해서는 이런 약품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폴리시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동차 세차하듯이 왁스랑 뭐 이렇게 오돌토돌한 그 도장면을 고르게 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아이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 뿌리고 닦아주면은 오염 물질과 이 광이 죽어있는 기타 바디가 반짝반짝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제 기타는 유광 기타라서 유광에 쓸수 있는 폴리시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기타가 만약에 오일 피니시나 혹은 무광으로 피니시가 돼 있다면은 이런 유광으로 된 폴리시는 쓰시면 안 돼요. 다른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타 도장이 반짝반짝 빛나는지 아니면은 광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폴리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멀리서 제가 지금 편의상 줄을 끊어놓진 않았는데요. 줄을 끊어놓고 하면 좀더 편하게 닦을 수 있겠죠? 이렇게 소량만 뿌리신 다음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면으로 자동차 왁스를 칠하듯이 왁스랑 거의 비슷한 재질이거든요. 이렇게 닦아주시면 여러분들 기타는 항상 블링블링한 상태로 연주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닦아주면 제가 반만 닦고 있는데 폴리시를 안한 면과 한 면을 차이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면이 폴리시를 안한 면이고 여기가 폴리시를 한 면이에요. 닦은 면이죠, 간단하게. 그리고 보시면은 저는 기타를 항상 자주 닦는 편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안날 수는 있지만 자주자주 해주시면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맨날 맨날 뿌려서 해도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도장면이 이걸 일종의 약간 깎아서 녹여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뭐 줄을 갈 때마다 한 번씩 지판과 바디를 동시에 지판도 오일링 해주시고 바디도 폴리시 닦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